안녕하세요. 소비자도 사업자도 찾아오는 온라인 시스템 프리미엄 이글스 조효라입니다. 이번 연도처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보조식품 많이 찾고 계시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때요? 계속 우리는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PM에 대한 관심 그리고 PM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세요. 독일 PM 사업 어떤 분들은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 고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월수 500 이상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은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도 건너뛰고 잠도 잘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PM 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열심히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달 해보시고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야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트워크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장에서 버티기만 하면 돈이 된다.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말들이 네트워크 사업 쪽에서 참 많이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사업의 기본은 그 회사가 글로벌이면서 자산은 탄탄한가? 그 회사의 제품이 정말 독보적이고 제품력이 탁월한가? 이 기본적인 두 가지만 해결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네트워커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 PM은 기본적인 사업 도구로서 굉장히 혁신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네트워커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나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PM을 하기 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 정할까 이런 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느 시스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먼저 알려준 영업 방법이 바로 명단 작성이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그죠? 추려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는 힘들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인 영업을 벗어나야만 나의 영업 능력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사회에는 밥한 끼를 먹거나 차한 잔을 마실 때도 검색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물론 내가 업체에 돈을 주고 온라인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분들 신기하게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작은 매장을 운영을 해요. 여기는 알바생이 있고, 여기는 주인이 하는 가게라고 했을 때, 어느 곳에 매출이 더 많을까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정성을 쏟고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쪽이 매출이 훨씬 상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비대면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준비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온라인이 모든 것의 답은 될수 없어요. 찾아오는 온라인 시스템 프리미엄 이글스는요.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건강 강의, 시대를 앞서가는 마케팅 교육, 소비자와 상담에 필요한 멘트,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래를 위해서 PM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정말 탄탄하게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면 월 200, 월 500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탄탄하게 지어서 어떻게 따라오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M 사업 지금 해보고 싶은데 막막하다, 나는 건강해지고 배우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사업자님 계시다면 지금 전화 주시고요. 저는 찾아오는 온라인 시스템 PM 전문가 조효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